아침한 개입니다. 2021년 12월 3주차 주간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과 본 영상을 내용을 종합을 하시면 주간 동향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12월 3일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우달로이급 구축함인 RFS-548번 어드미럴 판탈레예프함이 필리핀의 마닐라항을 입항을 한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입항 목적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이 함정은 지난 주말에 다시 대한해협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 본토에 주둔을 하는 제2보병사단 제2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 예하에 제17포병여대 제2대대가 포트 루이스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제2보병사단이 주한미군의 미군이기 때문에 비록 이 제2스트라이커 여단이 미 본토에 있지만 주목을 해야 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육상자위대 직할부대인 중앙특수무기방호대가 시카라와 누노미야키야마 훈련장에서 화생방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육상자위대가 시행을 하는 훈련의 범위와 강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 30일 원정단이 역시 일본 오키나와에서 화생방 훈련을 실시했다고 관련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본 육상자위대와 그다음에 미 해병대가 동시에 같은 주간에 화생방 훈련을 실시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새로운 연합작전지휘센터를 개장을 했다고 사진을 한 장 공개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한미 육군 제19 원정 지원 사령부 예하의 제25 수송대대가 포촌 로드리게스 실사격 훈련장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야전 실기동 훈련을 실시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수송대대가 시가지 전투 훈련을 했고요. 위성통신 장비를 동원을 해서 훈련을 실시한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미 공군의 탄도미사일 정찰기인 RC-135S 코브라볼이 서해에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기체의 등록번호는 61-2663이고요. 당일 08시 31분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를 이륙을 해서 서해에 진입을 해서 상당 시간 정찰 활동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덟 번째는 주한미군인 제23화학대대가 대한민국 육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훈련은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포천 로드리게스 실사격장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한국 전구작전의 준비태세와 화학무기의 이송작전 능력을 시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한국 육군의 단대호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월 14일입니다. 필리핀이 터키제 공격 헬기인 T-129 ATAK 공격 헬기에 초도 물량 두 대를 인수했다고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속도는 나지 않고 있지만 차곡차곡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운영을 하는 USNI 뉴스가 미 해군 항공모함의 위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항공모함 타격전단 4개와 강습 상륙전단 5개를 지금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항모전단과 강습 상륙전단이 1대1로 이 믹스가 돼서 작전을 운영하는 것으로 따라서 태평양에 곧이어 항모전단 1개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제3해병원정군의 정보전대가 그 전술적 사상자 구호 및 물자 수송 야전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정보부대가 그 전술 전투에 있어서 전사상자 구호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육상자위대와 미 해병대가 전방 재무장 및 재급유 기지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훈련은 굉장히 공세적인 훈련인데요. 미 해병대 36항공전대가 참가를 해서 연합훈련으로 실시를 했다고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 해군 구축함이 오키나와를 통과를 해서 서태평양을 진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중국 해군의 타입 052D 구축함 DDG 154번 셔먼함인데요. 그 미야코지마 해협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 셔먼함은 중국 동해함대 제6구축함 지대 소속입니다. 해상자위대의 그 DD-104 기리3회가 그 추적을 해서 감시를 하고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12월 15일입니다. 주한미군 제19원정지원사령관인 스티브 앨런 준장이 한국근무단 KSC의 17중대, 15중대, 16중대의 전장순회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 주한미군이 전장순회를 실시한 걸 공개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해군이 2021년 올해만 구축함 8척을 취역을 시켰다는 소식입니다. 1월 달에 그 수조함, 3월 달에 화이난함, 그다음에 3월 같은 3월 내 라싸함, 4월에 난닝함, 다렌함, 그다음에 7월에 카이펑함, 9월에 구이리남, 그다음에 11월에 안산함 등 총 8척을 그것도 일반 수송함이나 그 호위함, 초기함이 아니고 구축함만 8척을 진수를 시켰고 취역을 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 베트남 육군이 인도에서 수입을 한 단거리 전장 감시 레이더를 획득을 해서 포병 부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단거리 전장 감시 레이더는 그 이 포병 부대에서 표적 획득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레이더입니다. 2021년 11월 말에 중국 인민해방군 서부군 부하의 티벳군부가 제병 합동 훈련을 실시하면서 실제 화생방 훈련을 실시했다고 인도 현지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훈련 장소는 그 국경 분쟁 일군이 있는 라다크이고요. 훈련에는 중국군 특수부대, 특수전부대와 기갑 강습부대 등이 참가를 한 여단 규모로 24시간 동안 화학전을 상정을 하여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인도는 중국이 공개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방어훈련이 아니라 공격훈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 소속의 우달로이코 구축함 그 어드미럴 판탈리프가 동해 저희 나라의 그 대한해협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 월요일 날 그 필리핀에서 식별이 되었다고 알려드린 그 전투함입니다. 육상자위대가 운용을 하려고 지금 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핀란드 패트리샤사의 그 8x8 장갑차가 그 일본에서 현재 그 시험평가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현지 매체 트래픽 뉴스가 보도를 한 거고요. 육상자위대 후지 학교 내에서 현재 시험평가가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그 패트리샤의 그 AMV 그 장갑차의 일본 육상자위대 버전은 AMV XP라고 정해졌다고 합니다. 총 그 승무원 2명과 보병, 하차보병 전투원 1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12월 16일입니다. 아주 특이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유엔사의 의장대가 준비태세 차량 호송 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엔사의 의장대는 필리핀군, 대한민국군, 태국군, 미국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공식 계정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유엔사의 의장대는 통상적인 의장 임무 이외에 유사시 유엔사 사령부 지휘부의 경호 임무를 수행을 한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주한미국군 제2 전투항공여단의 AH-64 아파치 헬기가 야전 편법 급유 훈련을 실시했다고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야전 편법 급유 훈련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급유 훈련이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급유 훈련을 하는 것으로 CH-47 치누크 수송 헬기의 항공률을 빼내서 다른 항공기나 다른 유조 차량으로 옮겨서 급속 급유를 실시하는 응급조치 훈련입니다. 주한미육군 제19원정사령부 예하에 있는 한국군무단 제32중대가 동원병력의 소집 점검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르면 32중대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6개 구에 산재되어 있는 동원병력 대상으로 전시 동원 절차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에 이어서 두 번째 실시되는 소집 점검입니다. 네 번째는 주한미 해군사령관인 마크 셰퍼 준장이 미 육군 군수사령부의 한국 파견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산 비축 창고를 방문하여 현황을 보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방문에는 마크 셰퍼 준장 이외에 두 명의 해군 소령과 해군대위 한 명, 그 다음에 주임원사 한 명 등이 동행을 한 게 사진 분석으로 식별이 됩니다. 미육군 비축창고에 미 주한미 해군 사령관이 방문을 했다는 게 상당히 그 특이점이고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19원정지원사령부 예하가 이 25대 장갑차 차량을 수송을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중장비 수송에 특화되어 있는 한국군무단 제7중대가 동두천 캠프 KC에서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까지 M1 전차 25대를 수송을 했다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비롯한 항모전단이 오키나와를 통과했다고 일본 방위성 통합망료관부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항모전단은 12월 15일 11시경에 처음 확인이 됐고 12월 16일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에 있는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서 서태평양으로 진출한 것을 해상자위대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척은 항모 랴오닝과 그다음에 구축함 DDG-101 난창함, 호위함인 FFG-598번 리자오함, 그 다음에 함대 유류 보급함인 AOR-901이고요. 이 901은 함명이 확인되지 않는 함정입니다. 12월 17일입니다. 미공군이 F-16 전투비행대 하나를 재창설을 했습니다. DVDS에 따르면 재창설된 전투비행대는 제113비행단 예하의 제53전투비행대로 F-16을 운용을 하며 비행대의 현역 조종사가 51명이 배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 해군이 강습 상륙함에서 레이저 무기의 2차 시험을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LPD-27번 USS 포틀랜드함에서 실시된 이 실험은 330kW 출력의 레이저를 증가시킨 개량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 해병대 제3사단장인 제이 바로겐 소장이 미 해군 구축함 DD사 114번 USS 랄프 존슨함에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랄프 존슨함은 일본 하치노에 지금 계류 중이고 15일에서 16일 사이에 러시아 정보정찰기가 정찰을 했던 해당 공역입니다. 지금 홋카이도와 아우모리현 인근에서 미국과 일본이 모종의
군사적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대만 해군이 강딩급 호위함에서 슝펑2 대함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12월 18일은 미군군의 그 RC-135W 리벳 조인트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정찰하는 항적이 식별이 되었습니다. 등록번호는 62-4138이고요. 그 2021년 12월 10일 극동에 배치된 기체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 이쪽에 극동에 배치된 RC계열 정보정찰기들을 확인을 해보면 현재 그 RC-135W 리벳 조인트 두 대가 극동에서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등록번호 62-4138이고요. 다른 한 대는 이 등록번호 62-4135입니다. 다음은 그 국산 무인 무인 수상정인 해검2가 3년간의 해상 시험 평가를 종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제인스가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이 해검은 배수량 11톤에 길이 12m, 폭 3.5m의 무인 수상정입니다. 정보 정찰 감시에 운용이 되는 국산 무인정입니다. 12월 3주차 주간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